엄마가 힘을 쏟을 대로 쏟았지만 그래도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엄마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교육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자칫하다가 얘가 상담했으면 어떻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잘하는 애들은 컨설팅을 안 받는 거 굉장히 용감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10만 타고라 잘한다고 대형차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멋져. 내 집 구두와 수입 구두와 자기 주거 구두와 자기 소개서와 별게 달라져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로드맵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대로만 따라간다면 제가 보기엔 서울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을 거침없이 파고드는 사교육의 행태.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란 어떤 것일까요? 학부모님들한테 공부 마케팅을 실시를 하잖아요. 학생이 이래서는 안 된다, 좀 더 학원에다 의존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립심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자기 뭐 잘 살든 잘 못 살든 긴급하니까요. 급박하니까 자신이 공포감을 해소하거나 돈을 때리죠, 거기다가. 학교에 불가능한 친구를 합격시켰던 사람,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다만 소비자는, 그 고객님은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나 실제로 이렇게 합격했고 저희는 정보를 다 갖고 와서 연출시키면 된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은 확인할 수 없죠. 전국 15,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나에게 대학 입시란 무엇일까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한 키워드에는 지역차와 학교 유형차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들에 더 무게가 실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학 입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도는 강남 3구에 있는 학교와 자사고, 특목고를 다닐 경우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입시는 여전히 버겁고 힘들다는 것을 잘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 엄마들은 불안합니다. 전국의 14,900여 명의 엄마들에게 자녀의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도를 물어봤습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불안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습니다. 엄마들의 불안도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10점의 가장 높은 불안도를 보였던 엄마들만 따로 분석해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녀가 자사고 특목고에 다니는 엄마, 컨설팅 경험이 있는 엄마, 대입 준비를 일찍 시킨 엄마, 그리고 대도시와 강남 3구에 사는 엄마의 불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불안은 대학 입시가 끝나면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엄마의 불안은 아이들 곁에도 무겁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ADHD 치료약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써오던 김승한 기자. 그런데 기사를 쓰는 몇 년 동안의 판매량을 들여다봤더니 이상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정말 수능 직전까지 판매량이 그래프를 보면 급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수능이 딱 끝나는 순간 내려가고 다시 또 3월 되면 하고,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매해 정말 똑같이, 그것도 점점점 판매량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ADHD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 성분은 중독성이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속칭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이 약들하고 상호 관계가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약들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환자한테 쓰는 거는 맞죠. 근데 환자한테 써야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어떤 시험을 잘 보거나 공부할 때 좀 더 집중력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요.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입소문을 타고 있는 ADHD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공부하는 중고생이 많이 먹고 있다고 분석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주로 먹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스터디피를 먹는 현상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됐었고, 이거를 국내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대학생들이 먹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먹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들을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ADHD 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중고생이 ADHD 치료약을 많이 먹게 되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 그것은 입시와 관련돼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0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즉 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ADHD 치료약을 처방받는 건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ADHD가 기존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저소득층에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뭐 유병률이나 아니면 처방 건수가 그 보험료 분위수가 높을수록 증가 주의가 높거든요. 제작진은 국회 김민기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받아 2015년 ADHD 치료약의 전국 지역별 처방 건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서의 처방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처방 건수가 가장 적은 제주에 비하면 35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처방을 받았고, 금천구에 비해 무려 305배 많은 처방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컸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뭐 인종이나 문화나 아니면 학력 수준에 따라서 ADHD를 처음에 그 부모나 선생님이 인지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게 100배만큼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100배 이상을 넘는 차이는 학문적으로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남에서는 공식적인 통계에도 걸러지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요. 학생들이 네, 이제 TA 티칭 어시스턴이라고, 그러니까 프레스크립션을 받아서 애들이 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한테 그 약을 몰래 건네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당이 6에서 12불 정도를 받아서 그걸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게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4만 원까지 뛰대요. 이거를 누구한테 파는 건가요? 보통 9월, 10월 가까이 되면 유학생들이 수능 보는 애들한테도 많이 팔기도 하고요. 실제 환자가 아닌 경우 식욕감퇴와 무기력증, 그리고 중독성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일시적 효과를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정신의학과. 시험이나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유독 병동이 붐빈다고 합니다. 중3인 은서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과학고 입학시험을 마친 그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님들 부르시는 과떨이라고요. 과학고 떨어진 애들이 인생 목표 어린 시절을 못 모르고 그것만 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얘가 얼마나 그 떨어지고 나서 힘들었는지를 헤아려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너 많이 힘들었지?
그랬더니 막 울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던 은성. 하지만 과학고에 떨어진 이후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좋아했던 일들도 모두 싫어졌다고 합니다. 얘 말로는 5학년 때부터 자기는 사는 게 아니었대요. 영재고 스케줄로 달려왔는데 자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세상 허무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존심이 셀 나이에요. 내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붙었는데 나는 떨어지고 두문불출 외출도 못하고 이 어머님도 그 다음부터 동네 엄마들하고 연락 끊으시고 잠적이에요. 아 엄마가 나를 되게 수치스러워하는구나. 바깥에 나갈 용기도 없고 엄마도 은서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이 모두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중학교 3년 동안 아이 얼굴을 별로 본 적이 없대요. 맨날 학원 가 있고, 그러니까 학원 라이드, 간식 넣어주기,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하기, 상호작용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아이랑 진솔하게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을 너무 학원에 아이를 많이 뺏기셔서 모르시니까. 상처가 큰 엄마는 은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이 그 마음 알아주시고 한 번만 물어봐 주셨어도 애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 잘 안 되는 게 저는 그날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 앞에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어머님도 굉장히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왜냐면 그 뒷바라지 하시려면 어머님도 잠 못 자고 뭐 각종 희생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머님도 하신 얘기가 아버님들이 그렇게 뭐라 하신대요. 관리 못했다고. 비단 은서와 은서 엄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를 소위 명문대와 영재고에 보낸다 해도 엄마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이 굉장히 불안이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불안이나 우울치료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아들이 그 정도만 되면 좀 믿어줄 만도 하신데 쟤는 내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된다. 웬만큼 똑똑한 아들인데도 믿지를 못하시고 일거수일투족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모범생의 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얘를 자꾸 환자로 모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마 만나면 아드님만 그런 게 아니다. 계속 이제 아이에 대해서 정상화를 좀 시켜드리는 건데 제 말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어머님들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는 컬링 선수의 마음과 같습니다. 선수들이 컬링 돌이 가는 길 앞을 열심히 비지를 내서 장애물을 치우고 얼음 위를 잘 굴러가게 닦아놓듯이 엄마도 아이의 앞길을 먼지 하나 없이 치워놓으려 합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몬스터 부모가 사회적 충격을 줬습니다. 내 아이가 최고라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교사를 협박하고 무리하게 구는 부모, 지나친 과보호를 하는 부모, 아이가 할 일을 모두 대신해주는 부모가 결국 몬스터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몬스터 페어런트가 몬스터 차일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좌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채 모든 부분이 미리 결정된 채로 자라나다 보면 아이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어떤 좌절이 일어났을 때 그걸 부모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단 부모 탓 내진 나아가면 사회 탓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은 제로 하지만 인지 능력은 인지적인 부분들로 매우 과잉 발육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엄마가 아이 대신 달리는 길. 그 길은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입시 제도가 또 학벌 사회가 그 과정이 정당한지 되묻지 않게 만듭니다. 저희 애들한테 물어봐요. 또 왜 이렇게 공부하니?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애들이 눈물 찔끔하면서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니까 아니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공부한다. 솔직히 이런 게 현실이기는 해요. 굉장히 많은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엄마의 능력과 힘으로 아이의 승패가 갈리는 현실. 그 불편하고 씁쓸한 과정을 거쳐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엄마는 그때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언어부분은 되게 허탈해요. 엄청 보내도 허탈해. 올해 보내고 났는데도 대체 나는 뭔가 내가 해야 될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잘못 부모가 되다 보면 아이랑 엄마가 동시에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의 업적이나 성적이 엄마의 성적표가 돼버려요. 너무 밀착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덩어리가 돼, 산덩어리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겪는 그런 감정적인 막 소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죠. 요즘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뭐 하겠어요? 선생님과 학부모의 힘으로 학교를 가면 그 아이가 자기는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뭐가 좋아, 자기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짜준 플랜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그냥 로봇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요, 이제 뭐 해요? 엄마 나 학원 갔다 왔어요, 이제 뭐 해요? 엄마 나 공부 다 했어요, 나 이제 뭐 해요? 나 이제 자, 나 똥 싸. 엄마의 그 말 한마디로 아이들이 움직이는 로봇들이 너무 많아요. 실패한 엄마는 조용하다. 입시계의 유명한 격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엄마를 성공과 실패로 가르고 있을까요? 왜 엄마는 성공한 엄마와 실패한 엄마라는 이름을 가져야 할까요? 아이의 입시로 엄마의 성공을 재는 현실은 과연 엄마가 원했던 것일까요?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웅변학원, 수학학원, 연산학원. 난 학원 가는 기계가 아닌데. 링거 맞는 게 일상이고. 진단을 제대로 받는 걸 포기했거든요, 우울증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몸도 굉장히 쇠약해지고 이래야 대학에 가더라.